아침에 교육 하면 진짜 안 옵니다. 맞습니다. 진짜 안 옵니다. 네.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도 교회처럼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 보고 보면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고. 박수면서요. 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이런 정당이 지금 국회는 어떻게 돼요? 이준석 보고 들어온 당원들 내쫓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 써왔어요. 무조건 문제 돼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질적 변화라고 하는 걸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좌파 대 신좌파. 그렇죠. 신진보죠. 저쪽도 구보수하고 신보수가 나뉘는데 신보수, 이진석,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를, 양심적 보수, 상식적 보수를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요. 누가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요. 요거는 그,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요거 하나 갖고 원래는 한 시간 합니다. 요거 하나. 자, 우리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민주당의 역사적 인식이 뭐냐, 이걸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민주화 평화입니다, 민주당. 민주당 뭡니까? 민주화 평화입니다. 민주화 평화. 그럼 나중에 생명, 보영, 포용, 번영, 뭐 이런 거 다 있고, 민주화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평화 통일. 민주적 사회 질서, 민주적 가치. 이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지? 있습니다. 25%. 있어요. 있습니다. 자유대가 한국에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25% 내지 30% 정도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얘기했던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 오늘 당장 윤석열이 일본과 제2의 한일 늑약,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팔아먹겠다라고 사인을 해도요, 25% 지지가 나옵니다. 못 믿죠? 나옵니다. 자유대가 합동 훈련하고 잘했다는 거잖아요. 독도권에서 자유대가 인근까지 와서 자유대가 자유대하고 합동 훈련한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대를 군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자유대에게 독도 앞바다가, 여러분 지금은 독도는 그냥 하나의 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영해를 따지는 선이지만요, 독도 밑에 보세요. 세계 최고의 천연 자원들이 거기에 득식을 거립니다. 아직 그 개발에 손을 안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발할 정도나 그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하는데, 또 독도 앞바다로 하면요, 지금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중국 앞바다로 해갖고 그 인도양으로 해갖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그 수출 그 컨테이너들이. 근데 이게 신북극 노선이 열리게 되면요, 러시아 앞바다 쪽으로 가기는 더 가깝습니다. 비용도 싸게 들어요. 좀 이따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게 되면요, 중국 앞바다 그 동중국의 남중국에 갖고 그 앞바다로 우리나라 상선이 다 지나가거든요. 조금 지나면요, 그 앞에 제1도련이라고 하는데, 체인,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해요. 아일랜드 체인. 섬들이 연결된 도련, 섬도자 연결된 면자. 제1도련인데 그쪽을 못 지나가게 할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아세안 가갖고 그 선언한 게요, 그 바보 짓을 한 거예요. 우리 배 이쪽으로 지나갈 때 너네 꼭 막아라. 그 우리 기자들이 몰라요. 제1도련 막아버리면 제2도련 하게 되면요, 괌 밑으로 우리 배가 가야 돼요. 운송료가 두 배, 세 배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북극 쪽으로 가는 배가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그게 지금 거의 거의 개발 일보 직전인데, 그때 독도 앞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독도 앞쪽에 일본과 분쟁이 생긴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거기서 독도 앞바다에서 공동훈련한 것은 독도 침공의 지도를 보여준 거예요. 예? 그 친일파들이 할 수 있는 짓이죠. 그래서 25%는요, 무조건 지지랍니다.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래서 독립운동 인정 안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48년도 정부 수립한 날을 우리 정부의, 우리 국가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박정희 일본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나카키. 나카키? 마사오. 그분이 만주군관학교에 있었죠? 만주군관학교는요, 일본 정통 육사가 아니라 사이비 육사입니다. 정통 육사 동경에 있고요.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제3국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충성파, 친일파를 만들기 위해서 만주군관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지금 뭐 군대 이런 거로 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 전문대 수준의 삼사가 있었어요. 삼사학교. 그 정도 수준도 안 됐던 만주군관학교거든요. 거길 졸업했고 어떻게 합니까? 충성을 다하려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제일 조선일보스럽게 쓰는 기자들은요. 조선일보 출신이 아니에요. 정통 조선일보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주면서 키웁니다. 이거 진골선골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간에 국민일보 있다가, 세계일보 있다가, 중간에 경력직으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조선일보 들어와서 딱 와보니까 진골선골들이 있어. 뭐 서스카이 출신 애들. 걔들보다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기사를 씁니다. 걔들이 조선일보에 악랄하게 기사를 쓰는 놈들이에요. 운동권 출신이었으면서. 마찬가지로 일본 애들도 정통 육사를 나온 애들보다도 만주군관학교를 나온 제3세대 식민지 자손들이 훨씬 더 잔혹하게 독립군을 압살을 합니다. 왜? 일본 애들에게 충성 경쟁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다카키마사. 박정희죠. 그 많은 독립군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들춰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들춰내면 아버지의 역사를 들춰내고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실패했죠. 임시정부 부정하려다 지가 부정됐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장하는 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조상들을 우리는 뿌리를 두고 있다. 걔들은 우리 조상을 압살한 일본군을 뿌리를 두고 있다. 다른 겁니다. 확연히 갈리는 거죠. 자, 민주화 평화를 갖고 계세요. 자, 우리는 지금은요. 민주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돼. 이럴 때 이제 얘들 자꾸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핀란드 교육은요. 아이들 시력이 상중하가 있으면요. 중하에다가 맞춰요. 중간과 하의 가운데쯤. 이론이 이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들은 지들 스스로 잘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뇌가 좀 부족하거나 타고난 근면성이 부족한 그쪽에다 맞춰서 보조해 주는 거죠. 부자들은요. 그냥 놔둬도 어디 땅값이 뛸지 다 알고 어떻게 돈 벌지 다 아니까 굳이 국가에서 서포트나 대변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잘 산다. 근데 그거를 마치 국힘을 조작을 하죠. 우리는 부자와 척을 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20대 30대들이 우리 당으로 못 오게 하는 수인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배척한 적이 없어요. 부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 부자 되고 싶죠? 네. 아니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는요. 여러분 자본주의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을 누른 게 실패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보 애기들에게요. 아이들이 클 때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첫 거짓말 했을 때 첫 물건 훔쳤을 때 사정없이 팝니다. 왜? 그렇게 아이가 잘할까 봐. 그리고 근면성 싫어라. 그러면서 욕망을 갖지 말라고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과도한 욕심을 내면 너 인생 망가진다. 근데 욕망을 신성시한 제도가 있어요. 뭐죠? 욕망을 신성시한 제도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을 신성시한 제도가 있는데 그 자본주의를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욕망을 갖되 남의 것을 뺏으면서까지도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질서와 민주의식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부자가 돼.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다 벤츠 타고 싶고 다 배표 타고 싶죠. 저 LCT 욕하면서도 가서 살고 싶습니다.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욕망을 신성시한 제도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건전하게 수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집 샀다 저 집으로 옮기는 것을 너무 죄악시했어요. 4년 동안, 5년 동안 그게 실수입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으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막았어야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지만 부자는 배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부자도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부자들이 들어와서 좀 헌금도 많이 내고 당비도 많이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걸 배척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힘은 만들자 말을. 민주당은 부자들을 증오한다. 증오하는 저한테 와서 야, 니네는 부자들을 증오하는데 그럼 내가 나를 증오하면 내가 부자인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자 증오하지 않습니다. 부자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다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을 특히 서민을 더 잘 살게끔 돕는 거죠. 자, 이제 민주당이 나온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민주당 독립운동을 중시한다. 민주화 평화를 소중하게 얘기한다. 당의 가장 중요한 건 당의 뇌가 뭐냐? 강령이다. 그렇죠? 그럼 민주당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